해도 되는 스포냐고요? 괜찮을까요? 뭐 해도 안 되는 거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말했는데 뭐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말해버린 거니까. 뭐 하면 안 되는 스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네. 어차피 여러분들 보실 거니까 그 정도의 기대감 정도는 알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한 거예요. 많이 봐주시라고. 나중에 뭔가 본방으로 봐야 더 재밌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딱 봐야. 네. 나중에 뭔가 클립 이런 걸로 보면 좀 그 뭔가 전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비트 준이 혼내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 안 혼내요. 그래서 저 예전에 저 도깨비 그거 스포했을 때도 팬분들이 걱정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저나막 끌려가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저희 회사 인도주의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는 막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대표님 살려줘. 아 대표님도 가끔 저희 브이앱을 가끔씩 모니터를 하시거든요. 애들 잘하고 있나. 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은 SOS를 따로 치겠습니다. 수신으로.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서. 저는 원래 연습생 때, 처음 연습생을 했을 때부터 저는 리더를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어떤 그 옛날 회사에 있을 때, 그때도 데뷔가 세 번이 무산이 될 때도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막내 축이었거든요. 막내에서 그냥 한살 많은 지금의 병관이 포지션. 근데 병관이보다 더 어린 포지션이었어요. 왜냐면 위에 형들이 4명이 더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보며 자랐고 그랬었는데 에이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리더를 맡게 됐고 약간 뭔가 그때 시기가 좀 그랬어요. 이제 저도 포기를 하고 데뷔가 무산되면서 포기를 하고 원래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렇죠.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제가 12월 달에 이제 완전히 그 회사를 나오면서 2월 달에 영장이 나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대표님이 저희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회사를 만드시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대표님과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훈이 형하고 와우 형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아,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죠. 뭔가 이거를 어설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렇게 리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저도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우리가 그때 좀 힘든 시기였어가지고 우리가 팀이잖아. 일단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솔로가 아니고 사실 솔로를 할 거였으면 굳이 우리가 같이 있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팀이라면은 우리가 팀으로 있는 이유는 개개인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멤버들이 내가 아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게 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때 그런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그러면서 더 많이 돈독해지고 서로의 마음도 알아가고 뭐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죠. 저희가 팀으로 모여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죠, 저희는. 막, 좀 말이 그렇긴 한데, 막 저희가 막한명한 명이 부족해서 막 이렇다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단점은 있죠. 근데 어떤 그런 각자의 장점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그 색깔을 내는 게 정말 팀이라는 그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매력이죠. 그게 팀만이 낼수 있는 거고 한 명이 아니니까. 근데 멤버들이 많이 성숙해지고